금정구의 문화를 빠르게 만나는 금정문화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금샘문화예술교육연구소와 함께하는 금정놀이터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알려드립니다.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생태연극융합 프로그램 아트비 아빠와 함께 뚜비뚜바 뚜비뚜바 네, 이게 맞췄는데 잘 안 되네. 뚜뚜바 뚜뚜바 네, 이 노래를 가수까지 아신다면 네. 아마 제 친구 네. 분들이시고 가수는 모르고 노래만 알 것 같으면 모 프로에서 봤다 하면은 제 또래입니다. 네. 네. 연식판 도끼. 네. 댓글로 여러분의 연령대를 밝혀주세요. 네. 아빠와 6살에서 7살의 아이를 대상으로 하고요. 아빠와 아이 총 2명이 한 가족 단위로 참여 가능합니다.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데요. 네.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. 네. 또 마지막 날이 마침 또 모 과자 날이군요. 네. 네. 자, 장소는 회원 수원지일대 금정 유아숲 체험원인데요. 코코넛 매트가 깔린 산책로와 숲속 놀이터에서 연극의 형태로 생태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지난주 1차 시에서는 회동 수원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니까요. 2차 시부터 본격적인 네. 활동 함께 보실 수 있겠네요. 네. 자, 상관 고정 댓글에 구글 폼 링크로 신청해 주시고요. 문의 전화는 금정문화재단으로 전화 주세요. 네. 매주 금요일 서동예술창작공간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서동금요음악회. 이번 주 금요일 10월 27일 공연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바이올린 한운지, 첼로 이성민의 합주와 테너 박용선, 대금 곽향아, 소프라노 김경미, 판소리 안이서의 솔로 공연, 그리고 소프라노 김경미와 테너 박용선의 이중창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. 정말 다채로운 구성으로 네, 정말 멋진 공연들 구성. 예, 정말 뭐 뷔페식으로다가 감상할 수 네.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. 12월까지 함께할 서동 금요음악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반에 서동예술창작공간 앞마당에서 진행됩니다. 오후의 여유와 낭만을 함께 느껴주시길 바랍니다. 금정문화뉴스 20회 예, 드디어 20회에 도달했습니다. 자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 안녕.